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석회장입니다. 예, 저는 오늘 남한강 상류로 탐성 여행을 나왔습니다. 예, 겨울 탐석이라서 여러 가지 여건은 어려운데요. 자, 한 점 한 점 보면서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점이 숨겨져 있는데요. 어우. 이 정도 놓고 보여드릴게요. 예. 예, 물터치를 하면은 기가 막히죠. 보십시오. 예, 고가 한 40 정도. 예,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동절기에는 제가 탐석을 좀 자주 이제 못 나가게 됩니다.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 기온 때문에. 자, 그래서 영상을 옛날보다는 많이 올리진 못하겠죠. 많이 올려드려야 되는데 사실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이석은 이렇게 놓고 감상해야 되겠죠. 예, 위에서부터 쫙. 자, 이렇게 풀숲에 제가 풀을 걷어서 일부분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예, 화려하죠. 예. 자, 여기도 한 점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어이쿠. 문양이 잘 들어가 있죠? 네. 자, 이 석도 색상은 이래도 파죽석입니다. 예. 자, 이런 석에서 컬러만 잘 들어가주면 되는 거죠. 예, 컬러 예쁘 예쁘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자, 예, 만호 같습니다. 만호. 예, 변화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돌인데요. 보십시오. 다 이 원석급돌이죠.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자, 제가 수석감으로 될 수 있는 제가 작은 석, 예, 문양이 잘 들어간 그런 석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한 점 있는데요. 문양도 독특하고 깔끔하죠. 예. 컬러도 예쁘고. 아, 이 안에도 이렇게 큰 석들이 있죠. 자, 이렇게 선경으로. 경으로 멋지게 보이지는 석이죠. 아, 참 대단한데요. 예, 아주 멋집니다. 아, 참 컬러가 정말 예쁘네요. 자, 보십시오. 어우, 제가 풀이다. 놓고 보여드릴게요. 더 씻어가지고.
깔아놓고 봐도 되고 이렇게 놓고 봐도 아 보암도 아주 깨끗합니다. 물때가 좀 묻었는데 자 보이시나요? 깔끔한 석이죠? 예. 아 이 석은 물터치를 하면은 기가 막힌 석이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자, 이 겹줄무늬 모양을 보십시오. 예, 사이즈가 대단하죠. 예, 이렇게 변화서 예, 변화석도 예, 변화석도 보이고 예,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자 변화석인데요. 자 보십시오. 아, 참. 자, 이렇게네. 어우. 석질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셔야죠. 자, 섰습니다. 예. 네. 자, 보십시오. 변화 좀 보십시오. 예, 구리석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사이즈가 한 25에 고가 20 정도 됩니다. 자, 이 석도 이게 파죽석인데요. 예, 소품인데 아주 떼글떼글합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아, 갈 때만 이제 무성하죠. 예. 이렇게 갈대 숲에 딱 숨겨져 있죠. 예. 아 여기도 멋진 석이 한 점 있지 않습니까? 크, 보십시오. 예, 칼라 기가 막히고 모함도 좋고. 예, 제가 역광이라 지금 이렇게 반대로 놓아볼게요. 어우. 아 사이즈 좋고. 문양 좀 보십시오. 예, 자연 예술이죠. 예. 아, 사이즈가 40에 30 정도 됩니다. 예, 이렇게 구름 물결 아니면 운무 산경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예, 모함도 좋죠. 예, 여기도 파축석 문양이 잘 들어가 있는데 자 보시는 대로 이렇게 흙물대가 많이 올라앉아있죠. 자 이렇게 씻게 내고 아 기가 막힙니다. 자 이렇게 물대만 벗겨나면은 자 여기다 놓고 자 이 석은 예 꽃돌처럼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아, 예, 같은 파축석인데, 자, 그림석이죠. 우리가 서양화에서 볼 수 있는 예, 우리가 추석 미술을 보는 거 같죠. 자, 칼라가 기가 막히죠. 아,
예, 파축석이 매력이죠. 예. 자, 이렇게 소품들이 쫙 깔려 있죠.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나무 밑에 딱 숨겨져 있는 색들을 찾아내야죠. 여기도 멋진 석이 한 점 있는데, 아, 자, 다시 한번 대단하죠? 네, 고목이 있고, 자, 위에 또 문양도 잘 그려냈고, 네, 제가 꺼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진품은 여기에 있죠. 아, 참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씻겨가지고 제가 멋지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대를 제거한 다음에, 아, 뒷면도 좋았습니다. 아주 보십시오. 예, 파죽석이죠. 이렇게 노을 속에서 볼 수 있는 문양들을, 예, 파축석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뒷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렵게 올려놔 봤는데요. 자, 보십시오. 위에 단도 좋고, 예, 위에 그림이 더 멋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이렇게 수반에 앉혀놓고, 예, 감상을 하는 거죠. 예. 밑자리 좋아서 이렇게, 아, 제가 그 바위에다 얹혀놔 봤는데요. 아, 참, 물때 벗겨내면은 기가 막히겠죠? 여기 전면에. 보십시오. 위에 단도 잘 잡혔죠? 자, 보시나요? 예, 파도 없습니다. 이렇게 깔끔하죠? 예. 예, 수반석으로 이렇게, 예, 노을 문양 위에는 또, 예, 이렇게 문양을 또 그려냈고, 사이즈가, 아, 지금 한 35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35에 고가 한 20 정도 됩니다. 전면에서 보면 이렇게 단이 딱 잡혀 있고, 자, 보십시오. 일몰에 그 노을 문양, 붉은 노을 문양을 또 이렇게 중심부에 그려내고, 위에는 또 이렇게 추상의 문양을 그려내죠. 예, 모함도 좋고. 예, 파축석 한 점 꺼내봤는데요. 예, 사이즈 좋고, 예, 보이시는 대로, 예, 한 30에 한 24 정도 됩니다. 예, 문양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죠. 자, 이 석은, 예, 소품인데 양가구리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매력 있죠. 예. 같은 파축석에도 참 이렇게 다릅니다. 보십시오. 자, 이렇게 평면 유지가 잘 되면서 그림만 그려지는 석이 있는가 하면, 자, 이렇게 볼록하게, 예, 또 강질의 석과 그 약한, 예, 석질이 이렇게 같이 혼합이 돼 갖고 강질만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죠. 자, 제가 청자석 칼라 파축석 멋진 석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예, 칼라가 너무 아름답죠. 자, 여기도 내리는 것처럼 하얀 무늬로 이렇게, 예, 전무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도 사이즈가 좋은 석이죠. 자, 이렇게 다 돌틈에 묻혀져 있죠.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예, 위에는 산경을 잘 그려내죠. 보십시오. 어우, 이 속도 예, 범상치 않은데요. 예, 파축석이지만 이렇게 예, 위에 고산경도 그려내고. 아, 사이즈가 한 25에 35 정도 됩니다. 예, 큰 이렇게 바위 밑에가 모함도 단정하죠. 예, 파축석이죠. 예, 이렇게 양각으로 예, 여감처럼 이렇게 강지리 석들이 섞여가지고 예, 볼록볼록 나와있죠. 예, 모함도 단정하고 좋습니다. 지금까지 예, 남한강 상류 이렇게 파축석 밭에서 예, 탐색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제가 영상 잘 정리해서 여러분